자, 우리 45년부터 48년까지 순서를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책을 넘겨서 410쪽에 의미 있는 사료 위주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410쪽에 보시면 모스크바 삼성 회의의 한국 문제에 관한 미국 소련안의 결정서 이게 나오죠. 미국 측안과 신탁 통치 안을 주장했던 것, 최고 5개년간 미소 영중 네 나라에 의해서 신탁 통치하기로 한건 미국 아니고 한국의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해주고 이것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두 가지 내용은 소련 안이어서 미국안과 소련 안이 절충된 내용이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탁통치 문제를 주제사로 제가 넣어놨거든요. 신탁통치 문제를 누가 처음 제안했느냐? 이건 미국이라고 그랬죠. 1번에 보시면 이건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한번 흘려 들어가 보세요. 미국 국무성 자문위원회에서도 42년도에 이게 결정됩니다. 한국은 독립을 보류한 상태에서 신탁통치하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내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전후 처리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43년도 2차 세계대전 중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은 인정하나 강대국의 이익이 교차되는 지점이므로 일정 기간 동안 감시기구 혹은 신탁통치하에서 제한된 자치정부를 소유케 한 다음에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 얘네도 이미 이렇게 다또 보고서 써서 올렸고, 미 국무성 내 자문위원회의 어떤 그 영토소위원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여기에 한국에 관한 신탁통치의 필요성, 그 참여국 통치기간, 예상되는 문제점 및 재정까지도 다 검토했던 상황이고, 4번 한번 체크해 보실까? 공식 외교석상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신탁통치 말을 꺼낸 것이 바로 영국의 이든 수상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사이의 회담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외교석상에서 최초로 거론합니다. 미국이. 그런 다음에 카이로 회담은 이건 체크하지 마시고 이미 내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 독립을 최초로 확인한 회담이 바로 이제 언급한 회담이 카이로 회담인데, 여기서는 신탁통치라는 말은 꺼내진 않았지만 이미 함의로서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따라서 독립을 시켜준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미국안이 채택됐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테헤란 회담이 있어요. 이란 테헤란, 카이로 회담 끝나고 이란 테헤란으로 옮겨가지고 테헤란 회담에서도 다시 미국이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제안하고 소련의 동의를 얻어내긴 합니다. 아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 다음에 얄타 협정, 이것도 체크. 테헤란 회담도 체크하고 얄타 협정도 체크하세요. 다 신탁통치안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 수상들이 이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소련의 스탈린, 여기서는 한 미국은 신탁통치안에 있어서 일단 얄타 협정 자체는 신탁통치안을 또 주장하기도 했지만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여기서는 미국이 소련한테 2차 세계대전에 좀 니네도 극동아시아에 참전해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한반도에 들어와서 해라. 이걸 제안한 것이 바로 이제 얄타 협정이었던 거죠. 소련의 찬동을 얻어내고. 결국은 거기서 의제는 아니었지만 요것 때문에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바로 9월 2일 날 38도 선으로 끊어지게 되는 배경도 여기에 있었다. 여기서 결정된 건 아니지만 38도 선이. 자, 여기서는 무려 미국은 신탁통치 기간 20년 내지 30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소련 스탈린은 왜 그렇게 길게 하느냐? 우리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서로 맞서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포츠담 회담. 여기는 한국 독립을 재확인한 회담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여기서도 신탁통치하기로 다시 또 언급이 됩니다. 아, 미국이. 이것도 체크. 그 다음에 9번은 별표하셔야 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미, 영, 소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나중에 신탁통치할 때는 중국까지 참여한 상태에서 미, 영, 소, 중네 나라에 의해서 최고 5개년간 신탁통치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결정된 것이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것 때문에 좌익과 우익은 서로 분열하게 되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는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서 좌익은 처음에는 반탁운동을 전개했으나 46년 1월 달에는 이제 지지로 돌아섰고, 우익은 반탁을 계속 유지하면서 반공산주의, 반소련으로 확대시켰다.
그래서 미국 안과 소련 안이 절충된 것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 이게 이제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주제사 한번 공부했습니다. 9번까지 9번을 별표해 놓으셔야 돼. 자, 넘기셔서 그래서 이제 우익이 성명서를 발표했죠. 먼저 자, 45년도 12월 30날 뿐만 아니라 이미 이 31일도 그렇고 46년도 계속 그래서 성명서 근데 동아일보는 뭐 12월 30일 날 나왔지만 이게 12월 28일 날 발표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피로써 건립한 독립국과 정부가 이미 존재함을 다시 선언한다. 5천년의 주권과 3천만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자기 정치 활동을 옹호하고 외래의 신탁통치를 배격함이 있다. 우리의 혁혁한 혁명을 완성하자면 민족의 일치로서 최후까지 분투할 뿐이다. 이거 잘 나오는 사료니까 시험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또 시험에 언급이 됐을 때 이게 뭐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에서 한 일인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연계는 되지만 그 전이에요.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는 바로 다음 날인 12월 29일이고 이건 28일 날 이미 발표가 됐던 것이니까 이건 성명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언문도 한번 선언문 밑에 선언문 밑에 또 하나 선서문 있죠. 그것도 자, 이거 신탁통치 반대 운동 우익 입장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413쪽에 이제 이건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도표로 한 것 평면적인 서술이에요. 그래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 사진 자료에 이건 우익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여기도 현수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플래카드에 삼상 결정 지지라고 되어 있어요. 삼상 결정 절대 지지. 그러니까 이건 좌익인 거지. 그러니까 반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그렇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넘겨서 사료 보면 414쪽에 이승만의 정업바로 나오죠. 46년 6월 3일 날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해가지고 승만이가 한 얘기.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반작용이 오른쪽에 415쪽 사료 좌우합작 운동이 있는데 여기서 좌익은 5원칙, 우익은 8원칙.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지만 친일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이제 좀 유보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쨌든 우익은 동그라미가 들어가잖아. 5, 2응 들어가니까 8원칙. 좌익은 5원칙. 그걸 조심하세요. 이거 바꿔치기 합니다. 시험에. 넘기시면 7원칙 별표하세요. 416쪽에 좌우합작 7원칙. 별표해 놓으셔야 돼. 요건 자주 나오는 사료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지개혁에 있어서는 유상으로 매입해서 무상으로 분배한다. 이게 이제 합의가 된 내용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는 미소공동위원회를 속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어요. 하루빨리 개최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1조도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적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할 것. 이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3조는 합의가 된 상태인데 4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합작위원회 입법기구에 제안해서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하게 할 것. 그래서 이제 조금 유보했고 안 하자는 건 아니죠. 이제 나중에 따로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고 자,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사료 미 군정법령 조선과도입법위원 창설과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자 오른쪽에 419쪽에 김구 선생이 이 유엔 소총회가 결정하기 전에 이건 2월 26일이니까 2월 10날 먼저 3천만 동포에게 읍과함 이게 먼저 발표가 됐다는 걸 순서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별표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사료 첫 번째 거 3천만 동포에게 읍 고함.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이 5번의 50 총선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래 남한 의석수는 200석이었는데 제주도 4.3항쟁 전개되는 가운데 제주도 의석수는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석을 빼고 198석이었다는 거. 북한 의석수 100석이었는데 거기는 실시가 되지 않았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요 420쪽에 일단 7번 있죠. 친일파 청산의 실패. 그래서 이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됐죠. 재헌국회가 구성이 됐는데 재헌국회에서
48년 8월 15일 날 이제 정부가 분단 정부가 남한에서 출범을 하고 그런 다음에 9월 달에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조사위원회가 또 구성이 됩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지고 전국의회에서 소장파 진보적인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해가지고 법안을 그래서 통과시켰는데 별표하셔야 됩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단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 5조 맨 밑에 보면 처벌 대상에 있어서 기술관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제치하의 고등관 3급 이상 훈 5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 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급 관리는 제외시켰다는 점. 이건 좀 시험에 또 나온 적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거 꼭 한번 읽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리 423쪽에 북한 사회는 이런 식으로 변천해 왔다는 걸 한번 넣어놨어요. 북한도 우리 남한 역사 했으니까 이제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미 45년도 평남건국준비위원회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더 먼저고 바로 이제 이틀 있다가 8월 17일 날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평남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45년도에 10월 8일 날이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소련군은 8월 9일 날 한반도에 진주했다 그랬죠. 북한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소련은 미 군정은 들어오면서 바로 군정 명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38도선 이남에서는 유일한 권한을 미 군정청이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군정 명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총으로 사살할 수도 있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그냥 이 점령군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돼, 미군은. 소련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들어와서 처음에 지역별 각 인민위원회, 지금의 주민자치센터, 뭐 이런 자치조직처럼 이런 지역별 인민위원회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그 인민위원회를 통할하기 위한 상부기구로 나중에 만들어진 게 10월 달에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들어가지고 10월 달에 소련군과 들어가지고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이미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분국으로서 이제 명칭을 만들어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다 이렇게 출범을 했어요. 그래놓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북조선 5도 행정국이 또 조직이 됩니다. 이게 45년 순서대로 요 순서 문제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딱한 번. 그래놓고 47년도에는 북한의 사실상 정권이라고 할수 있는 46년에 북한의 5번에 보면 이제 북한의 사실상 정권은 북조선 임시 동그라미 임시인민위원회.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는 핵심적인 사실상 정권입니다. 2월 8일날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걸 내걸어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해. 그 다음에 토지개혁합니다. 자, 동그라미 토지개혁. 북한의 토지개혁은 남한은 농지개혁이라고 그러고 북한은 토지개혁이라고 하는데 남한은 농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북한은 농지 이외의 다른 토지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북한의 토지개혁했던 주체가 어디냐? 북조선 임시 린민위원회라. 린민위원회. 46년도. 여기서는 토지개혁에 있어서 토지개혁, 친일청산 당연하고 오정보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일단 무상몰수예요.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토지가 없는 인민에게 분배한다라는 원칙이고 물론 오정보를 상한선으로 하는데 일정보는 3,000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정보를 상한선으로 그러니까 집집마다 누구나 오정보씩 주는 게 아니고 얘네도 인구, 집안의 가족 노동력, 또 나이대 이걸 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오정보를 상한선으로 둔다는 거예요. 상한선. 자, 요게 특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산업국유화법, 남녀평등법, 노동법, 8시간 노동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추진이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46년도에
김일성이 만들었던 45년도 10월 달에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북조선 공산당이라는 당명으로 다시 바꿉니다. 46년 6월 달에. 그런 다음에 7번 북조선 노동당으로 또 창당하는 거야. 이 북조선 노동당은 김일성이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북조선 공산당과 그 다음에 북조선 신민당, 요거는 김두봉 있죠. 화북조선 독립동맹의 주석이었던 김두봉이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북조선 신민당을 만들고 남한 쪽에 들어갔던 좌익 세력은 남조선 신민당을 만들어서 남한 내 좌익 세력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박헌양의 남조선 노동당, 이 셋이 통합이 돼가지고 공포한 것이 북조선 노동당이고, 그리고 이제 47년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개칭해서 북한의 사실상 정부, 정권은 이거라고 할수 있고, 알맹이 겉에 포장되는 이제 정부 형태는 이게 북조선 인민위원회입니다. 47년에 알아둘 건 이거 딱 하나죠. 그리고 48년도에 북조선 인민군이 창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0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9월 9일입니다. 남한은 8월 15일 출범, 북한 정부는 9월 9일날 출범. 그래놓고 북한의 지금 일당 독재에 해당되는 조선 노동당, 이거는 이제 49년 6월 30날 이렇게 또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명칭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요런 순서 싸움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번 보세요. 자, 넘겨보세요. 한국전쟁 챕터가 나옵니다. 425쪽에. 이 한국전쟁은 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꼬백이 만 3년간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한국전쟁의 배경, 또 전쟁 발발의 과정, 전쟁의 영향. 뭐 전쟁의 영향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요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되, 그러면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된이 발발의 배경이 뭐냐? 국제정세도 있고 우리의 정세도 있는데, 국제적으로 우리 넘겨보신 426쪽에 첫째, 49년도 6월 달에 주한미군이 철수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49년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돼요. 이제 중국이 공산화된다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50년 1월 달에, 6월 달에 한국전쟁인데,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애치슨이 선언하는 것이 바로 애치슨 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애치슨 라인을 선포하는데, 이게 뭐냐? 동아시아에서, 극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보호해주는 방위선은 일본까지만 보호해준다. 그래놓고 미국의 방어선은 여기까지 하고, 한반도와 대만은 뺀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야. 그러면 아니, 안 도와줘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까발릴 필요까지는 뭐 있냐? 결국은 김일성이 오판할 수 있게끔 명분을 만든 거지요, 미국이. 김일성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북한에서 야, 그럼 전쟁 일으켜도 걔네 입장에서는 통일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온 건데, 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도 일본까지만 방어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외시킨다고 얘기를 하면, 김일성이 그러면 내려가도 미국이 참전하지 않겠다는 얘기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의 또 다른 측면의 배경에 미국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배경으로. 참 골때리죠.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미국이 얼마나 근현대 우리 역사에 찬물을 끼얹었던가. 그래서 김일성은 중국에 가서 조언을 구하고 조력을 받기로 하고 또 소련의 무기 제공받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년, 아니 50년 6월 25일날 일요일날 새벽 4시경을 기해서 불법으로 남침하게 되는 거지. 김일성이. 자, 근데 남한의 정세는 여전히 제주 4.3항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 순천 지역의 제14연대를 거기에 투입해가지고 제주도 주민들을 공산주의자들 다 몰아가지고 대량 학살합니다. 그런데 학살하라고 딱 명령을 내렸는데, 여수 순천의 제14연대 군인들이 그 내에 좌익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반기를 들고 그 지역 일대를 장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안 가고. 그래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터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49년도에.
그다음에 남한에서는요, 북한에서는 전투기, 소련이라든가, 탱크, 소련에서 탱크라든가 전투기를 막 제공받아가지고 쳐들어올 때, 남한은 전투기가 단한 대도 없었습니다. 탱크도 단한 대도 없었고요. 그냥 산불 감시용 경비행기, 이런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죠. 그런데 서울을 버리고 도망친 게 바로 이승만인데, 이승만은 도망치고 나서 밑에 것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강을 건너지 못하게 인민군이 이제, 근데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켰을 때는 이미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오기 전인데도 미리 폭파시켰기 때문에 지는 튀고, 그래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피난 가는데, 건너가던 사람들 폭삭 주저앉아가 이제 한강 다리 폭파시켰으니까 거기서 몰살당하고, 기래놓고 이승만은 어디로 튀었냐면은 서울에서 대전으로 튀어요. 대전으로 튄 다음에 거기서 자기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거짓 방송하게 합니다. 그래놓고 또 어디로 튀느냐? 배 타고 서해안을 통해서 남해를 통해서 부산으로 튀어요. 이게 이승만이야. 저 혼자 살려고. 이렇게 또 이승만은 한국전쟁 터졌을 때 일본하고 이제 타협해가지고 미국하고 다 협약해서 오키나와 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망명 정부를 수립하려고 그렇게까지도 마음먹었던 게 이승만이었습니다. 야, 꼭 조선시대 선조를 보는 것 같죠. 의주를 넘어가서 이제는 압록강 넘어 중국 땅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망명하려고 했던 선조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게 이승만이었다. 그게 무슨 일국의 대통령이냐? 자, 그래서 전쟁 발발 과정이, 북한은 6월 25일 날 내려와서 바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그 다음에 8월 15일 정도가 되면, 한달반 정도 되죠? 경상북도 일원을 제외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인민군들이 내려옵니다. 다 인민군이 내려옵니다. 다 장악돼. 이제 인민군들은 내려와서 다뭐 주민들을 몰살시킨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옛날에 친일 부역했던 애들, 얘네들은 좀 처단했어요. 처단했는데, 나머지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이제 인민군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미국은 참전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유엔군을 조직해가지고 7월에 들어옵니다. 부산에. 7월 달에 유엔 16개 나라를 조직해가지고 딱 7월에 부산으로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밀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맥아더에 의해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요. 그래놓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재탈환합니다. 서울을 재탈환하고 38도선을 넘어간 게 10월 1일이야. 그래서 국군의 날로 지정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10월 말 11월 정도가 되면 요 압록강 백두산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밀고 진격해서 올라가는데, 그럴 때 유엔군이 이렇게 38도선을 넘어갈 때 중국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게 이제 중공이라고 표현하죠. 중공은 38도선 이북으로 넘어오면 중공군도 참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넘어오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도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넘어간 거야. 넘어갔으니까 중공 입장에서는 만주 지역의 정세가 또 위험하고 자기네 땅 뺏길 것 같으니까 여기 이제 중공군을 참전시키는 겁니다. 물론 사료를 보고 딱뭐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보니까, 유엔군이 잡은 포로를 보니까 11월 달 이전에 이미 10월 말에 중공군이 들어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띵고 이제 이런 애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1945년 이전에 중공군하고 함께 연합했던 화북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화북조선 의용군들, 조선인들로 편제된 중공군 안에 여전히 있었는데, 그 세력도 많이 보내가지고 딱 투입하다 보니까 맹걸 쭉 얘네가 내려와가지고 51년 1월 4일이 되면 서울을 다시 뺏겨요.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쭉쭉 밀고 내려오는 거야. 일사후퇴. 그래서 중공군 최대 남하선이 한요 정도 됩니다. 오산 평택에서부터 동해안 요 정도까지 이렇게 중공군 최대 남하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전쟁도 흐름이 50년 6월부터 51년 한 6월 정도까지, 이때까지가 이제 또 치열하게 격전이 벌어졌던 상황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유엔군이 또 국군하고 밀고 올라가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가 돼서 또
요 중부전선에서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사후퇴라고 하는 것은 통상 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뺏기는 상황이 일사후퇴.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뺏기게 되고 남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흥남부두에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굳세어라 금순아 눈 보라가 휘날리는 파람찬 흥남부두에 이런 노래 있잖아. 금순아 금순아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배를 타야 되는데 금순이가 없는 거야. 인파에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산 가족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부산에 왔더니 이런 다 피난민이 이제 모여 살았으니까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그런 노래 여기서 불러야 되는 노래로서 또 기억을 해두고. 근데 노래 가사 가지고 시기 파악하는 또 재료가 될 수도 있죠. 그래놓고 이제 밀고 올라가서 결국은 유엔에 있었던 소련 대사 말리크가 먼저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게 다시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먼저 제안한 거 누구라고요? 소련. 유엔에 주재하고 있는 소련 대사 말리크가 먼저 휴전을 제안하게 돼. 그래서 51년 6월부터 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휴전 협상 기간입니다. 2년 기간이 휴전 협상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인민군은 이미 내려왔을 때 여기 지리산 같은 데 막 다 장악하고 있었고 거창이라든가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 터전이고 고향이니까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는 인민군한테 뭐 음식도 제공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시 유엔군하고 국군이 밀고 올라갔을 때는 그러면서는 인민군들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샌드위치가 되지, 그지? 인민군들은. 왜? 이미 여기에서도 올라가 있었던 이 유엔군이 있었고 얘네들이 다시 밀고 올라가니까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니까 산악지대로 막 태백산, 오대산 뭐 그다음에 여기 지리산 이런 데로 험악한 험준한 산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덕유산이라든가 근데 여기에 거창 지리산 북쪽이죠. 동북쪽 거창 주민들한테 야 니네 인민군을 어디다 숨겼어? 응? 해놓고 양민들을 그냥 총 쏴가지고 구덩이로 묻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인 거야. 응? 국군에 의해서 자행된 더군다나 50년 6월 이후에 이승만부터 도망가면서 경찰, 국군 얘네들이 이제 쭉 같이 도망갑니다.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 무고한 주민들을 겁나게 죽여요. 국군이 자행한 군대가 우리 국민을 죽인 거. 이게 국민 보도 연맹이라 그래가지고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이라 그래. 연맹. 이건 뭐냐면 일제 시기에 사회주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 이승만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야 일선 경찰한테 하달합니다. 하달해가지고 그런 세력은 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좀 저항할 수 있으니까 명단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국민보도연맹이라 그래서 그 명단을 만들게 하는데 누가 탄압받는데 내가 옛날에 사회주의 경력이 있어 해가지고 거기에 신고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경찰에서 이 인원수를 할당해가지고 채워야 되니까 상부에 보고하려면 지금 농번기 바쁜데 쌀 타먹으라고 나오라 그래. 쌀 준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보냅니다. 꼬맹이들을. 그래요? 이게 뭔 일이요? 해가지고 보내면 아버지 이름 적게 해. 이름 적어서 누군지 다 확인하게 적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명단을 국민보도연맹 명단으로 만들어서 한국전쟁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죽이는 게 바로 국민보도연맹 명단에 올린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국가가 그 안에 영토와 인민을 보존해야 되는 국가가 국군을 동원해서 자행한 살인. 이게 바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야. 지금 밝혀진 것도 국민보도연맹의 명단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대부분 몰살시켜가지고 몇 명인지 파악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이 체제 저항하고 반대할 수 있다 해가지고 먼저 죽이고 가요. 싹. 특히 충청남도 지역, 서산, 대한, 해미 이런 쪽 겁나게 죽입니다. 대전. 형무소에 있는 사람 다 죽여. 군용 트럭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지고 다 죽이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요 충청남도 서산 뭐 태안 쪽에 그쪽에 주민들이 제삿날이 같았어요. 조상 제삿날이 할아버지 뭐 제삿날이 왜 같은 날 다 죽였어. 그래서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국군에 의해서 그렇게 자행된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가 노무현 정권에서 이게 규명이 됐어도 다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명단에 없는 사람까지도 죽였으니까 이게 이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그런 살인입니다.
어쨌거나 한국전쟁 발발 과정에서 427조개 순서상으로 북한이 남침을 한 가운데 이승만이 서울을 버리고 도주하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그런데 7월 달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미국이 16개 나라 유엔군을 조직해가지고 부산으로 들어오고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맥아더가 여기를 끊고 그 다음에 만주 지역까지 갔는데 거기서 맥아더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야, 미국도 걱정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게 중국이 들어오면 좀 곤란하게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맥아더는 이만큼 가면서 어떻게 했냐. 이게 11월이니까 성탄절 축제는 워싱턴에서 하겠다. 이제 그 유엔군에 조직되는 미군이라든가 이런 군대들한테 그렇게 공포를 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는데 요게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일사후퇴를 당하면서 이게 이제 좌절되니까 작전의 실패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트러블이 있어요. 그때 맥아더는 이참에 확 밀리니까 중공군을 꺾기 위해서 만주 한반도 지역에 원자폭탄 20개에서 30개를 터뜨리려고 했다라고 회고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못했냐? 바로 미국 대통령과 갈등이 생기면서 일사후퇴 때문에 이거 작전 실패 아니냐? 내가 하지 말라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해임이 돼. 그래서 사령관이 바뀌어. 그런 바람에 원자폭탄을 터뜨리지 않았던 거죠. 그럴 수 없었던 거지. 만약에 맥아더가 계속 있었으면요, 자기 회고록이 있는 것처럼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원자폭탄 20방 터뜨리려고 했대, 30방까지. 그러면 우리보다 영토가 더 길고 넓은 일본 열도가 원자폭탄 두 방에 작살났는데 여기에 20방을 터뜨려봐, 30방까지. 바퀴벌레 빼고는 다 죽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맥아더가 우리 그지 추앙하고 그럴 인간이야? 절대 아니죠. 자,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중공군이 이제 참전, 10월 달부터 참전하고 여기서 5번 발표하세요. 휴전제의. 51년 6월 23일 날 소련 주재 미국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말리크가 휴전을 제안하고 그래서 이제 휴전제의가 성립이 돼가지고 휴전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보세요. 휴전 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넘겨보시면 428쪽에 뒤에 보면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에 53년 6월 18일 날, 그러니까 7월 달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지만 이승만이 반공포로를 석방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 인민군들 내려온 애들 중공군도 있고 거기 포로를 잡았잖아요. 얘네들을 먼저 석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체제를 우리가 더 그러니까 포기각서 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우세하다. 왜냐하면 포로는 전쟁 포로 교환 협정에 의하면 이거는 자동 소환입니다. 자동 강제 소환이에요, 포로. 그런데 이거는 자유송환으로 이제 맞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공산 측은 자동 강제 소환으로 하자. 그 다음에 미국 측이라든가 이건 포로의 자유 의사에 맡기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포로 협상 문제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이 정전협정 체결하는 것에 대한 협상 반대로 먼저 어떤 미국과의 갈등 관계를 만든 것이 바로요 반공포로 일방적인 반공포로를 갖다가 풀어주는 이런 조치가 석방하는 조치가 바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 측을 이제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도 갈등 관계가 약간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계속 북진 통일을 내걸었기 때문에 협상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자 그럼 이제 포인트가 뭐냐 셔맨할 때. 휴전협상, 정전협정 체결되기 직전에 이미 반공포로를 석방했다는 거. 이건 끝나고 나서가 아니고요. 또 정전협정 체결할 때 협상 내용이 공산 측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미 예전에 38도선으로 분단돼 있었을 때 그러면 협상에 있을 때 38도선을 분기점으로 그냥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공산 측의 주장이었고 미국 측의 주장은 유엔 측의 주장은 미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입김이 세니까 접촉선을 경계로 하자. 접촉선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경계로 군사 분계선을 설치하자. 요게 미국의 제안이었거든. 그래서 누가 채택이 되냐면 미국안이 채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안이. 그러면 그래서 피해가 더큰 건데 옛날에 38도선으로 나뉘어졌던 걸 기점으로 다시 물러나자. 그걸 기점으로 그렇게 협정이 맺어졌다면 그러면 여기서 북한으로 넘어갈 인민군 이런 애들이
뭐 총격전을 벌이면서 갈 일은 없죠. 그지? 아, 미안하네. 뭐 하고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또 여기 잡혔던 포로로 그냥 내려오고, 이럴 수 있는데, 현재 차지하고 있는 접촉선을 경계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바로 내일 휴전협정이 발효가 되면, 오늘 밤까지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피해가 더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38선으로 그대로 이제 다시 분단된 게 아니라 군사분계선은 오늘날 38선이 아니라 이렇게 접촉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정전협정에 의하면 6월 27일, 7월 27일 날 정전협정문은 평화협정도 아니고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53년도 7월 27일 날 전쟁 상태를 잠깐 멈출 정, 멈춘다. 그 멈춘 상태가 이만큼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까지. 미치지. 그냥 평화협정도 아니고요. 정전협정이란 말이야. 그럼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누구냐? 당사자는 공산 측은 또 유엔 측, 공산 측은 북한, 플러스 중공 뺑덕회, 중공인민군 사령관, 뺑덕회, 북한의 김일성. 그다음에 유엔 측은 여기에 남한은 없어요. 이승만은 나는 반대한다 해가지고 남한은 여기 들어가지 않고, 유엔 대표로서 이제 미국 미군 사령관 이렇게 해서 얘네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승만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희한하게도 우리 문제인데 이승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안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환장할 노릇이네.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맨날 그러는 거야. 야, 우리는 미국이랑 얘기하겠다. 왜 니들은 안 했잖아. 해가지고. 항상 미국하고 얘기하고 남한을 배제시키려고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자, 어쨌거나 정전협정 이렇게 그 정전협정문에 의하면 네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군사정전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정전위원회 여기 한 챕터가 있고 두 번째 중립국감독위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쟁포로 송환위원회 전쟁포로 송환위원회. 그 다음에 네 번째, 실향사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이산가족이죠? 실향사민 교환협조위원회. 이렇게 해서, 크게 챕터가, 네개 챕터로 구성이 돼 있어. 군 정전협정문에는. 자, 그래서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 군사 정전위원회에 따르면 또 중립국 감시위원회, 감독위원회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하면 이렇게 결정된 거죠. 접촉선을 경계로 하되 그러면 서로 후방 2km, 직선거리 2km 뒤로 후퇴한다. 아, 얘네도 2km, 얘네도 우리도 2km. 그래서 여기에다가 철책을 세우게 된 거죠. 철책을. 북한도 남한도 그럼 요 사이 직경 이제 4km 직선거리 4km 요 사이를 DMZ 비무장지대로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있진 않고 단 여기는 지뢰밭이죠 지뢰밭 비무장지대로 설정이 돼 있는 거지 그지 여긴 철책은 여기에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전선의 이동 상황을 428쪽에 좀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의 영향, 뭐 피해야 말할 수 없죠. 그런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나서 뭐 이산가족이 천만이 넘으니까 오늘날까지도 4번에 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된다는 거. 53년 10월 1일 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래놓고 뭐 시험에는 자주 안 나오지만 54년도에는요 한미 합의 의사록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전시 평시 군사 작전 통제권을 다 미국한테 넘깁니다. 자주 국방이 되지 못한 상태죠. 그러다가
평시 작전 통제권은 2008년도에 넘겨받았어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도 협상을 해가지고 넘겨받았지만 전시 작전 통제권은 그 당시 2012년에 우리나라 군대로 다시 넘기기로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명박 정권 들어왔을 때 다시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을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하고 외국이 도와주고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아예 작전 지휘권을 그 정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농민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군한테 작전 통제권을 다 넘겨버렸잖아요. 그 자주국방이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우리 농민들 다 죽이고 동학농민전쟁 할 때 자 이래서 한국 전쟁까지 한번 봤고요. 나머지는 한번 살짝 읽어보세요. 사료 431쪽에 특히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두 번째 미국 수집령, 미 군정 시기에 군정청이 미국 수집령을 내리면서 아 이것이 대구 10월 항쟁, 대구 10월 항쟁으로 촉발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400, 432쪽에 민족 민주운동의 성